최근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무섭게 올랐었는데요. 지금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지난 16일에 사상 처음으로 1비트코인 가격이 5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닷새 만에 5만 8천 달러까지 기록했었는데요. 전체 가치가 1조 달러를 돌파했고 지난 6개월 동안 가격이 360% 이상 급등한 거라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도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내년부터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생긴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서 20%의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기본 공제 금액은 250만 원이 적용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으로 만약 1000만 원의 수익을 봤을 경우 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50만 원의 20%인 15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당장 내년 과세를 앞두고 주식과 차별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2023년부터 과세가 시작되는 주식 등 금융투자 소득의 경우 5천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일반적인 다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공제와 형평성을 맞춘 것이라며 가상자산의 경우 국제회계 기준상 금융자산으로 보고 있지 않고 주식 투자 등 금융투자 소득의 경우 세금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제도 정착을 위해서 폭넓게 공제를 인정해준 측면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먼저 맞겠다고 위장까지 시도한 일이 있었는데요. 현재 플로리다주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층과 의료진, 요양시설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아직 맞을 차례가 아닌데 30대와 40대인 두 명의 여성이 오렌지 카운티 접종소에 나타났습니다. 마스크와 모자, 또 안경까지 쓰고 할머니 변장을 한 채 말이죠. 이들은 이미 1차 접종을 받았다면서 2차 접종을 요구했는데요. 그런데 접종소 관계자들이 생년월일 오류를 알아차리면서 신분이 발각되고야 말았습니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이들이 어떻게 첫 번째 접종에서 들키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면서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이들이 접종 등록 과정에서 출생연도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들을 처벌하지 않고 그냥 현장에서 주의를 주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백신 부족이 심각한 플로리다주는 최근 한파 대란으로 수송까지 지연되면서 백신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모두가 자신의 순서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이런 와중에 꼭 이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해야만 했을까요? 백신 접종 순서에 민감한 시기인 만큼 앞으로는 이런 새치기나 꼼수가 없어야겠습니다. 강다솜, 이영은 아나운서 대신에 제가 나와서 깜짝 놀라셨죠? 다음에 우리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또 만나요.